여러분들한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 11조 잘하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많이 읽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자유마을 특히 책임지고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3월 1일 날, 3.1절에 천만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캔디 하나라도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딴 것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거 봐라. 어?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나아지 않은 나라가 없어. 근데 왜 주한미군 철수하게 만들까? 응? 이거는 아니잖아. 자, 우리 애국하자. 어? 이거 가입하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청년들이 10명, 20명 정도씩만 딱 해가지고 그날 3.1절 나와라. 칼국수 하나 사줄게. 응?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발점이에요. 제가 분명히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 나중에 제가 확인해가지고 몇 명 이상 제가 기준을 좀 정하겠습니다. 해서 잘한 사람한테는 제가 포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수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최소한 다메섹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직가로 가셔야 됩니다. 직가에 계신 분들은 아라비아로 나가셔야 돼요. 아랍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정말 안디옥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법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고 신앙은 실천이고 선택이고 순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남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전력을 한번 투자할 중요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각각이지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결혼적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힘을 합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 건강하시게 앞으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위에 많은 귀한 분들 붙여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의 청장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무수히 나올 수 있도록,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3년 내에 자유 통일할 수 있도록, 그 일환으로 내년 총선에서 230석 이상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